잠깐 좀 집중 한번 해보죠. 집중. 자, 이게 지금 녹십자셀이에요. 녹십자셀. 녹십자셀이 일단은 면역치료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항암치료제라고 할 때, 항암치료제가 이제 바뀌었다 했죠. 그냥 요거를 조금 먼저 이런 것들을 이론을 조금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론을 알아야지만 뒤에 뭐랄까 이제 붙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론을 조금 제가 정리를 했는 걸좀 다시 한번 더 복기를 해서 같이 보면 일단은 항암제는 요세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이제 화학 항암제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암세포가 있으면 그 암세포를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해서 암세포를 이제 사멸시키는 건데, 이런 것들이, 많이, 요게 이제 주로 많이들 쓰는 거죠. 근데 요거에 대한 문제는 뭐냐. 내성이 생긴 거예요. 내성. 이거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이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자, 이 표적 항암제는 뭐냐. 그러니까 암 원인 물질만, 암에 대한 원인 물질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이제 2세대.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많이 하죠. 그리고 이 3세대는 아직까지 개발 중인 부분이 많은데, 요거는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해서,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면역 억제를 만들어서 면역 기능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 치료가 될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데, 이제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서 투입을 한다는 얘기죠. 이 3세대에 대한 부분, 면역 항암제를 만들고 있는 게 이제 또 녹십자셀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지금 조금 보시면 아직까지 효과 자체가 크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결국에는, 아직까지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도 영향 자체는 크게 주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 조금 크게 놓고 보시면. 자, 그럼 대부분의 우리가 매집에 대한 거래량이 이제 하단에, 이 하단에서 분포하고 주가를 이렇게 이제 올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 구간만 한번 떼서 보죠. 요 구간만 떼서 보면, 자, 앞에서 그 항암제에 대한 자료는 유튜브에 영상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더꼭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세한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 밑에서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2만원대. 그럼 요거 이제 8만원. 8만 올라왔기 때문에 시세 어느 정도 냈다 봐야 되죠. 냈고. 그러면 고가 권역에서 거래가 많이 터지진 않았죠. 그 말은 이게 추세적으로 넘어가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항상 기관이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많이 붙었을 확률이 높고. 그 밑에, 뭐 중간 자리 정도, 한요 정도 자리, 3만 원대, 3만 5천 원대 요 사이가 이제 지지 권역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 요런 식으로 한번 찍고 반등 나오죠. 이렇게. 이거를 보고 끊는 게 아니죠. 미리 끊어놓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더 지지받고 지지받고 빠지면서 투매가 딱 발생하죠. 그러니까 요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가 맞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32,000, 33,000 자리입니다. 그럼 일부러 뺐다가 다시 한번 쳐올리고 감자 해보고 또 다시 요 자리를 기점으로 어때요? 거래량을 또 다시 탁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죠. 보이세요? 요 자리가 의미가 있죠? 지금. 고가 권역도 한개더 꺼볼까요? 그럼 요 정도? 지금 보면 요 정도. 한 52,000원대가 지금 저항이 지금 잡히는 거거든요. 5만원, 52,000원대. 자, 이 32,000원을 강하게 한번 돌파를, 자, 이런 식으로. 자, 52,000원까지 이것도 한번 또 올라왔죠. 자, 돌파를 한번 하고, 또 다시 한번 빠졌고, 자, 주가가 이렇게 요 자리 돌파도 못하죠. 보이죠, 지금? 자, 이 32,000원 밑에 자리는 상당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지지가 안 나오고 지금 빠졌어요, 그죠? 그러는데 지금 다시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밑으로 안 내려간다고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52,000원의 저항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주가 빠지더라도 32,000원은 안 깬다고 봐야 되죠. 여기서는 풀 베팅을 해줘야 됩니다. 못 먹어도 이때 이 자리에서는 고 해줘야 돼요. 풀 베팅을 해줘야지만 앞에서 이렇게 뺐다고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는 것은 얘네들도 힘들 거예요. 저는 여기서 베팅을 한번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어때요? 배팅을 해줬다고 봤을 때, 그 다음에 곧장 급등이 나와버리죠. 요런 걸로 먹는 거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결국에는 앞에서, 아, 빠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빼고 올렸다면, 여기에 이 자리 밑으로 내리는 것은 얘네들한테 엄청난 부담인 거예요. 여기서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 풀베팅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풀베팅 한다고. 그럼 여기서 이게 한 번만에 1억 가버립니다. 62% 올라. 1억이면 6,200만 원. 10억이면 6억 2천이에요. 이걸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5만 2천 원짜리도 지금 앞에서 빵 치고 쳐보고 여러 번 도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나타날 수는 있죠. 근데 이 자리에서는 이제 비중을 좀 조절해야 되는 자리죠.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주가가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돌파할 때 거래량이 실렸어요? 안 실렸어요? 지금 실렸죠? 실렸죠? 그러니까 이 물량 자체는 일종 이익 실현 물량도 좀 있겠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앞에서 요 지지는 왜 나왔을까? 요 지지는 왜 나왔을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받고 올릴 때 이 봉이 세력봉이잖아요. 이 세력봉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가 나온 거예요. 그 자리가 44,000원대였죠. 그리고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지금 저항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 자리가 지지가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이 물량 자체가 일종 이익실현 물량도 포함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지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올라오는 자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거든요. 44,000원대가.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실적을 발표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좋을 리가 없죠. 제약바이오가. 그럼 여기서 좀 더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면 그때 복역하면 됩니다. 지금 앞에서 나왔던 이런 자리가 일종의 어느 정도의 이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고 봐야 돼요. 지금.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로 공격하면 안 되죠. 다시 한 번 더 관망을 했다가 바닥을 좀 더 다지는 걸 보고 올라올 때 그때 사면 됩니다. 자, 기술은 있는 기업이에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지만 실질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자리. 오히려 빠졌다가 돌파할 때 가격을 공략을 해보자.